이번 주간 말씀 기도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아마 엄마랑 같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그림 편지를 하나 줬더라고요. 거기에 제 그림을 그리고 또제 아내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몇 구절을 썼는데, 자기는 선한 목자 교회에 유기성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이 왕인 줄 알았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엄마 따라 교회 와 보니까 목사님이 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참 감동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우리는 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왕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그 삶의 열매까지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홉 가지 변화된 성품이죠. 그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것이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 내게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 그 정도도 중요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의미예요. 충성이라는 열매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 반대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느낌이 옵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게으른 사람,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의 반대말은 배신자예요. 배신자.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가족들끼리든 교우들끼리든 또는 친구 사이든 배신자가 생기면 그보다 더큰 고통이 없지요. 믿었는데, 내가 정말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충성스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사장님에게 회사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충성은 조건적이에요. 좋을 때, 내게 이익이 될 때, 그럴 때는 충성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사장에게 회사에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충성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강해져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특징입니다. 좋을 때 오히려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어려움을 당해봐요. 시험을 당해보고 유혹을 당해볼 때, 아, 이 사람의 믿음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어려운 고비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아주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 지금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중간에 꺾어지지 않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반드시 사명을 맡길 때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충성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야 하는 건데, 그동안의 교회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구별해서 일을 맡기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경향이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길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지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의 일을 맡길 때는 항상 기준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부목사님 모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또 관계성도 좋으시고, 열심도 있으시고, 그런 목사님 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잘했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많이 오셔야 교회 교우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이 자라는 데큰 힘이 되잖아요. 저도 목회하는 데 힘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 기도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기도하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걸. 그러면 설교도 잘하시고 인물도 괜찮고 열심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교우들 신방도 잘하고 인격적이고 이런 분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시나 이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사실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뭐 인간관계도 좋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뭐 성품도 좋으신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상 그런 목사님이 더 많아요? 아닌 목사님이 더 많아요? 너도 나도 다 그런 목사만 오게 해달라면, 야, 하나님도 곤란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도 나도 다 그런 목사님들만 오게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 기도가 정확한 기도는 아닐 수도 있구나. 그리고는 사람 택하는 것에 대한 기도에 굉장히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누가 설교를 잘하고 누가 뭐 성품도 좋고 누가 뭐 신방도 잘하고 그런 기준으로 목사를 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인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인가? 그 외에는 다른 기준을 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사람을 택하는 기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했어요. 하나님, 혹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어도 좋으니 그 사람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사람, 그분을 보내주세요. 바로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뭐 담임 목사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뭐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는데, 뭐 그분을 잘 모셨냐 못 모셨냐 뭐 논란도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은 상당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왜 만족하시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설교를 참 잘하시고 또 하나는 목회도 잘하신다. 이러면 된 거죠, 뭐. 그죠? 아, 그러면 된 거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기준에 설교 잘하시고 목회 잘하시면
최고죠, 뭐. 그죠? 근데 그게 꼭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겨봐야 돼요. 시련을 만나봐야 됩니다. 유혹을 겪어봐야 돼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셨던 분이 끝까지 충성스럽지 못하신 분이 많아요. 예배 드릴 때 노래를 잘하는 분들, 이런 은사가 있는 분, 아무래도 예배 자체가 정말 너무 좋지요.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찬양을 인도해주고 특성도 하고 찬양대로 서주면 얼마나 좋아요. 똑똑한 분이, 행정을 잘하는 분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하면 또 얼마나 일이 잘 돼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분이 교회 일들을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면 훨씬 좋죠. 말 버벅거리는 사람보다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의도 깔끔하게 잘 끝날 수도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능력과 은사가 많은 사람을 아무래도 더 찾게 마련인데, 그게 충성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볼 때 꼭 잘 보셔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는가,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그가 극복했는가, 시련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넘어갔는가, 그 점을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택하는 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우리 감리교회 선배 목사님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3.1운동 민족 대표의 한 분이었고,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일제시대 때 감옥살이하고,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가 공산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평양인민교화소에서 1950년 10월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정춘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계세요. 이 두 분이 같은 고향에, 나이도 같은 친구예요. 신석구와 정춘수, 이 두 분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춘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고향 친구인 신석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목회하도록 도와주고 항상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앞에서 도와주고 끌어주었던 사람이 정춘수 목사였습니다. 당시 한인 목회자 중에 언제나 정춘수 목사님은 선두였어요. 3.1운동의 민족 대표가 되는 것도 정춘수 목사가 역할을 해주어서 신석구 목사도 그 중에 대표로 한 분이 된 거죠. 그런데 정춘수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제 말기에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 친일파 목사가 됩니다. 1940년 감리교 감독이 됐는데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예속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정춘수 목사입니다. 1943년에 혁신교단이라고 하는 친일교단을 조직을 해서 일제의 종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각 교단들을 통합시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군용 비행기 세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감리교 34감리교회를 폐쇄시키기도 한 사람입니다. 설교는 일본 말로만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걸 실제로 목사들에게 강요해서 한국말로 설교한 사람을 파면시키고 휴직시키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 정춘수 감독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에게는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고향 친구고,
그런데 정말 친일파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고기 한점 사서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고기를, 소고기를 두 군이나 사가지고 신석구 목사님이 정춘수 목사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제발 친일 행적을 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권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이 정춘수 목사는 그 뒤에 아주 명예의 혈안이 돼 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각종 종교 사회 단체의 장은 다 맡아서 하고 감리교단의 감독까지 4대 감독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로 비난을 받아서 반민특위에 체포가 되고 그리고 조사를 받는 아주 비참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구금되어져 있을 때 감리교회를 탈퇴하고 천주교회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감리교회 목사고 감독까지 지낸 분이 천주교회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가 1951년 고향에서 피난 중에 그만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돼요. 참 마음 아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참 유능했던 분이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목사의 길도 가기도 했던 사람. 근데 시련을 닥쳐보고 유혹이 오고 그러곤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세상에 끝까지 변하지 않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겁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 중에도 다 교회 책임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맡아서 또 주일도 하고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고 할때 중요한 것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기간을 정했으면 힘들고 좀 위기가 와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끝까지 감당한다. 이런 자세를 꼭 가지셔야 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간에 그만둔 이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일꾼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봤으면 알겠습니다만 그배맨 아래쪽에 노를 젓는 사람이 있죠. 노를 젓는 노예들. 그 사람은 위에서 지휘관이 북을 두들기는 것에 맞춰가지고 박자에 맞춰서 노를 짓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또뭐 얼마만큼 왔는지 그 노예는 전혀 모르죠.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만 젓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 그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이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 일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하러 왔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하나 이제 새로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서 똑같이 냉장고 기사가 왔는데, 한 사람은 삼성에서 왔고, 한 사람은 LG에서 왔어요. 우리는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들어오는 냉장고도 달라지고.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 일꾼이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그렇게 인정받으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구 일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장님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걸 알아요. 하기는 사도 바울이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진 일들이에요. 말을 해도 무슨 사역을 해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하는 게그 말이죠. 우리가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교우들 사이에도 저 사람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그가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도 변함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믿어요? 남편만 보면 못 믿지요. 남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남편을 믿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믿어요? 아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내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를 어떻게 믿어요?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움의 핵심은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적이 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벌써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은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 보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움의 핵심은 그 사람의 성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누군가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에게 대답하기를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탁월한 설명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오고 또 유혹이 와도, 큰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순교할 상황이 와도 주님이 이끌어주시니까. 여러분, 순교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짜증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짜증날 때 주님 못 바라보는 사람은 순교할 때 주님 못 바라봐요. 너무 실망했을 때, 너무 억울할 때, 너무 속상할 때, 너무 낙심될 때, 너무 염려가 될 때,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고비를 이겨내는 사람이 순교하는 순간에 주님도 보는 거예요. 짜증날 때 주님 못 본 사람은 순교할 때 주님 못 봐요. 그게 순교신앙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내 감정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순교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게 바로 죽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여튼 죽으라고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계속 주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상황이 오든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까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가룟 유다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갈등이 될 만한 일인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요. 야, 참 가룟 유다도 쉽지 않았겠다 그렇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오를 때는 빨리 버려야지요. 선생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말도 안 돼. 무슨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지? 그래야 이게 마땅한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품어버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존재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의 왕이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아니신 분은요 반드시 가룟 유다 같이 됩니다. 마귀가 보통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 집어넣어주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알면 기절초풍할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시다. 내 마음에는 왕이 계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은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원칙이 분명해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도 도움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비윤리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런 유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우리 마음을 지켜요? 아주 작은 문제, 사사로운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시지. 잠깐 내가 마음에 흔들렸다가도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시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야. 주님이 허락지 않아. 그러면 딱 정리해버리고 정리해버린. 매일 일기를 쓰는 게 참 좋은 것은 시험이 와도 하루예요, 하루. 일기를 쓰다 보면 아, 내가 오늘 참 잘못 살았구나. 오늘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아주 오늘 위험하게 내가 오늘 하루를 지냈구나. 그래서 정리하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야 끝까지 충성의 열매를 맺어진. 충성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청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 청직이라는 뜻인데 집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아서 처리해 주는 사람. 요즘에는 뭐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사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집사가 있어요. 그죠?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집사님들입니다. 네. 이 집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집에 대소사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관리해주고, 처리해주고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텔에 묵을 때 웨이터가 와서 해주는 일들. 뭐 다 그 집사가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도 집사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 유재일 목사님은 비서실에서 저를 섬기고 있는데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저를 옆에서 섬겨주는 일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아, 근데 유재일 목사님은 제 비밀을 맡은 자예요. 제 방의 비밀번호도 알아요. 네. 제 뭐 메일의 비밀번호도 알아요. 예, 비서의 일을 해야 하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어.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 집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고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았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황홀하죠. 괜히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서 희죽희죽거려요. 모를 거야 아마. 이런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희열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너무 답답해.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불러다가 너에게만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이제부터 비밀을 같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동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일 수가 없어요.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완전히 공개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만 알아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다 기록해두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요. 말씀이 이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미국을 가든지 또는 뭐 중동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든지 만나고 싶어서 물어도 보고 그리고 만나도 보고 그러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오늘 밤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껌뻑껌뻑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내게 믿음으로 안 와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는 끝까지 충성 못합니다. 짐 삼발라 목사님, 미국의 짐 삼발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으면서 왜 천국은 왜 가요? 거기는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주님 임재하심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면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 믿음, 내 관심, 내 열정, 내 사모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갈라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천국 올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냥 세상만 좋아하잖아. 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잖아. 그걸 사모함도 없잖아. 기도도 안 하잖아 너는. 근데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왜 오려고 그러니? 하나님 입장 곤란한 질문만 왜 그렇게 골라서 하십니까? 하지 말고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황홀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계시죠? 또 무슨 시민권 있나요? 미국 시민권? 일본 시민권? 중국 시민권? 우리는 다른 나라 시민권은 없어도 대한민국 시민일 뿐만 아니고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뜨인 사람이어야 비로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아 여기서 조금 어려움 겪는 게 낫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막 마음이 요동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세상 일로 이젠 요동함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정년을 며칠 얼마 안 남긴 고참 형사인 버트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버트라고 하는 형사는 참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 형사가 아니에요. 그냥 월급 받는 것만 바라보고 돈만 밝히고 무사 안일주의에 사실 좀 문제가 많은 형사였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변변한 공을 세운 것도 없고 표창 하나 제대로 받은 것도 없이 그렇게 이제 정년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 보고서가 다른 사람과 바뀐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곧 죽을 사람 보고서랑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는 당신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당신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버트라는 형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 봅니다. 가정 다 엉망이에요. 직장 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면 퇴직이에요. 이렇게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 그때 이 버트가 생각합니다. 큰 결심을 내려요. 아, 내가 정년 은퇴하지 말고 순직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죽을 몸, 시한부, 어차피 죽을 몸, 내가 순직하면 엄청난 보상금이 나와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그나마 좀 여유 있게 살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버트라는 형사가 모든 강력 사건에 막 열심을 다해서 나가요. 그는 살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악당을 잡으려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악당이 쏘는 총에 맞아 죽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죽는 건지 계속 총이 비켜나가고 그리고 악당이 잡혀와요. 그러니 뭐 경찰서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표창이랑 표창을 막다 받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결심합니다. 진짜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 깡패 두목을 찾아가요. 죽고 싶어서. 용감하게 단독으로 그 두목을 찾아가가지고 그 두목을 잡아와요. 죽고 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죽는 게 소원인데 잡아와요. 어떤 아이가 상담을 이렇게 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사랑 고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약에 거절당하면 어떡하냐. 딴때 같았으면 그런 일에는 관심이 전혀도 없는 사람. 집에 아내에게도 자상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전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확 바뀌고 나니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가져주는지 이제 얼마 안 가면 자기는 죽어요. 집안이 또확 뒤집어졌어요. 그 상담한 그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사랑 고백을 해라. 혹시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행복한 것이다. 후회가 안 된다. 그러니 뭐 거절당할 것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라.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건강검진서가 바뀐 게 이제 들통이 나요. 네. 뭐 이런 형태로 하는 좀 코믹한 영화긴 한데 메시지는 있어요. 죽음을 진짜 눈 열리고 나면 삶이 안 바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남은 생애가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 생애는 1년 동안 정말 놀라운 삶을 살 거예요. 한달 남았다.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눈이 뜨인 사람, 그 사람이 배신을 왜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뜰까요?
2년 동안 지금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합심 기도 제목을 교우들에게 보내줘요. 2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계속 열어주신 거예요. 그전에도 안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요, 보통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이고, 성경을 읽다가 누가 설교하는 걸 듣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그러다가는 또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에게는 가장 관심이 없는 것이 돼요. 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거예요. 2년 동안 해보니까 매일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줘야 되니까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맨 똑같은 기도 제목 보낼 수도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 무엇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2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용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니까 그 말씀하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신 분이니까 주님은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시기 질투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기쁘게 해요. 아직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곧 가질 거예요. 좋은 집에 이사 가기 전에 사람이 기쁘지요. 방학 앞두고 있으면 기쁘지요. 월급 전날 기쁘지요. 뭘 얻기 전에 벌써 기쁨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 실제로 교회에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면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일을 잘하죠. 짧은 기간을 보면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길게 보기 시작하니까 아니더라.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것이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 그 사람이 일을 맡기면 좀 부족함이 많아요.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근데 길게 내다보면 훨씬 일이 잘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요. 재주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으로 교회가 서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능력도 더 탁월해요. 순회선교단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배운 게 많은데 한 번은 그 순회선교단 사역자들이 전부 보직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잘 하던 걸 계속 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만나보니까 다 처음 한대요. 뭐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를 다뤄야 되고 뭐 행정을 못하는 사람이 행정을 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인사 조치를. 그랬더니 김영일 선교사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원리는 하나예요.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을 한 것 가지고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는 도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런데 해보니까 했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야, 참 대단한 믿음이더라.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아, 재주와 능력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집안일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점이 인정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가요. 변하지 않아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오고 별의별 일들이 많고 이미 여러분 그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의 열매를 주님이 맺어주세요.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 중에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흔들리지 않게 세워줘요. 올 때는 벌써 넘어지려고 왔어요. 뭐 성령 집회 가봐야 별일이 있겠어. 나는 뭐 벌써 다 넘어졌어. 중심이 벌써 넘어진 사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또다 세워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오늘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